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배를 타고 가네요. 네. 양복 입으신 분이 아주 가방을 차고. 네. 세계로 이제 물건을 팔러. 여전히 잘 이쪽에 가고 있는데. 와. 자, 그게 바로 종합무역 상사다. 종합무역 상사 많이 들어봤는데 이 단어 네, 종합무역 상사는 네. 제가 좀 알고 아, 네. 드라마 미생의 아, 그 원작의 아, 배경이 됐던 곳이잖아요. 첫사랑 전문 배우 첫사랑 아이콘이잖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집에 좀 늦게 가죠 뭐. 장그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상사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라면부터 미사일까지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너 상사맨이 뭐예요? 상사맨은 전 세계를 둘려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나라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물이 없는 나라에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미생 드라마가 이 백옥부라고 또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오파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파상? 오파상. 네. 5만 가지를 다 파는 사람에서 오파상이라고 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있는 게 오퍼예요. 아~ 네, 오퍼를 받아서 그 오퍼에 적합한 물건들을 맞아. 갖다 주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종합무역상사라는 게 그런 네. 겁니다. 지금은 뭐 전자다, 뭐 바이오다 이런 회사들이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인데 그때는 대부분 종합상사. 네. 예를 들면 삼성의 삼성물산, 현대그룹의 현대종합상사, 네, 네. 대우의 주대우 네. 이런 데 가는 게 엘리트들의 예, 코스였죠. 그리고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게요. 우리가 90년대 초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는데 종합상사맨들은 해외를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난 특권이었죠. 정부에서 이 종합무역상사라는 여기다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제 혜택도 주고 또 금융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대출을 받는 것도 거의 반값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있었던 대기업들이 이걸 막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수출 어떤 지상주의의 최우등 모범생으로서 혜성처럼 등장한 네. 종합상사맨의 상징 같은 존재 맞아요. 김우중이었죠. 샐러리맨의 어떤 성공 신화로 탄생했었죠. 집집마다 네. 김우중에서 자서전이 네. 무조건 그냥 필수 서적처럼 네. 다 꽂혀 있었어요. 네. 네. 집에 한 세 권씩 읽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머니도 읽어라, 네. 아빠도 읽어라. 저도 읽었으니까요. 첫 시작은 네. 어땠어요? 1967년에 5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수출만을 위한 그런 기업이었을 정도로 1974년도에 처음으로 수출 단일 기업으로서 1억 달러를 하거든요. 근데 79년도에 한국 최초로 10억 달러를 하니까 74년부터 79년 사이 불과 5년 만에 10배 성장을 한 거잖아요.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1년에 200일 이상 해외에서 수출 상담을 하고 직원들 독려하고 해서 정말 그때 드라마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모델이 됐던 네. 기억나실 거예요. 빨리 들어가시죠. 곧 드립니다. 외계편 이 안에 있습니다. 전부 출장이라고 하면 한 대략 한 150일에서 한 200일. 네, 자 그럼 받으시죠. 집에서 잘 수 있는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하는가. 당시 대기업 그 1세대 총수들은 진짜 도전의 끝이 없어요. 맞아요. 대표가 이렇게 나가서 뛸 정도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일반 평사원들은 얼마나 죽어 나갔을까. 진짜 피곤한 상상이 나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 초년병 때도 그런 인사를 흔히 했습니다. 퇴근하면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약간 네. 야근하게 잠깐 갔다 오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시간의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주 50시간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작업회사 당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다는 상징 같아요. 왜 미생 드라마에서도 오 과장이 눈이 시뻘겋잖아요. 맨날 야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역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신의 한 수 같아요.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연결해주는 그 고리들을 만든 거거든요. 77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38.5%를 종합무역상사가 한 겁니다. 뭐 다 했다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종합무역상사를 만드는데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 격차가 커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또 중요한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